눈사람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놔두시고. 자, 먼저 눈사람 인형이 이제 몸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 눈사람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발꿈치 부분을 뒤로 이렇게 넘겨서 올려주시고, 바로 아랫부분에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과 얼굴이 될 부분을 잘라놓으셨고요. 그 다음 이제 모자 부분을 만들어 주실 텐데요. 모자는 이렇게 위쪽 부분, 발꿈치의 위쪽 부분이 모자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목 부분, 목에 들어가 있는 그 목도리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다금질을 쭉 이 손을 따라서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몸통을 뒤집어 주시고, 맨 위쪽 부분에 홈질을 한 다음 그 안에다가 솜을 채워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질은 듬성듬성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솜을 가득 채워 넣어주세요. 자, 윗부분에 이제 솜을 다 가득 채웠으면은 모아주세요. 매듭을 짚고 솜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바늘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만든 다음에 매듭을 지어서 해놓으시고요.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빵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얼굴과 몸으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반을 나누시지 마시고 얼굴을 조금 더 작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뺑 돌아가면서 홈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름을 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홈질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질을 다 해주신 다음에 실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둘러주시면 되세요. 당기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둘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바늘을 한번 살짝 찔러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시고, 눈사람의 몸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씌워줄 텐데,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여기 발목 있는 부분이 그 모자의 그 바로 입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머리에다가 씌워주세요. 그래서 얼굴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모자를 씌워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모자를 잘 씌워주신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서 홈질을 해주실 거예요. 홈질은 안쪽에서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땡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홈질을 돌리면서 해주시면 되세요. 주름을 잡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주름을 잡아주시고 주름을 다 잡았으면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 부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모자의 꼬리 부분이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은 살짝 좀 잘라내 주셔도 됩니다. 길이에 맞춰서 펴주시고 끝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모자가 또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딱 들어온 다음에 살짝 떠준다는 느낌으로 모자와 그 눈사람의 머리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홈질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올라왔을 때는 조금만 떠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슷한 색깔 실, 어두운 색이면 어두운 색 실을 사용을 해서 겉으로 많이 티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 역할이기 때문에 땀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밑으로 들어갈 때만 크게 이렇게 떠주시고 위에는 살짝만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길게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박음질 다 하신 다음에는 뒤집어서 그 목도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도리 안에는 그 솜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음질을 하다가 홈질을 조금 이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뒤집었을 때 미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길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뺑 돌아서 박음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접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주세요.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발라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뒤집어서 목도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해서 길게 다 빼봤습니다. 이게 이제 목도리로 사용이 되실 겁니다. 자, 목도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목에다가 둘러주세요. 목에다가 둘러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묶어서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오도록 하셔도 되고 약간 옆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너무 길면은 또 이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끝부분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시접을 안쪽으로 넣어서 공그르기를 해주셔서 끝부분을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시고 바늘을 안쪽에서 끼워주시고 공그르기를 이용해서 이쪽 변에서 한번 바늘 떠주시고 또 반대쪽에서 한 땀 바늘 떠주시고 번갈아가면서 공그르기 해서 밑에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것도 공그르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끝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좀 내려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늘로 살짝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도록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공그르기를 해서 아래쪽으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살짝 떠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을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목도리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눈 부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을 달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 다는 위치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눈 바늘 위치에서 바늘을 살짝 떠서 해주시고요.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형마다 어울리는 단추가 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대보시고 좀 이렇게 어울린다 색깔이나 뭐 크기나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달아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달아주시고 반대쪽 눈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달아주시고 이번에는 코 있는 대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코 있는 데에서 다른 색 단추를 달아주시고 바늘을 살짝 빼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밑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뭐 머리 쪽이나 안 보이는 쪽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빼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눈사람 인형 완성이 되었습니다.